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자동발사 영어 더글라스 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볼 표현, 그는 혹은 그녀는 지금 뭐뭐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겁니다. 지난 시간하고 똑같은 패턴인데 주어를 he랑 she로 바꾼 것 뿐입니다. 자, 이런 문장이죠. 야, 그는 지금 이기고 있니? 혹은 야, 걔 지금 울고 있어? 야, 걔 지금 불평하고 있니? 지금 컴플레인하고 있니? 그는 가족을 방문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그는 지금 여행을 계획하고 있니? 계속 가볼게요. 그는 가방을 싸고 있나요? 혹은 그는 지금 뭔가를 요리하고 있습니까? 냄새가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나요? 주어를 3인칭으로 두고 물어보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주어 동사 나와야 되고요. 자, 동사 뒤에 ing 들어가야 되겠죠? 진행이기 때문에. 자, 항상 비동사와 같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는 문장 만들 때는 그렇죠. 비동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간다라는 거. 자, 오늘은 he랑 she를 집중해서 입으로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그는 울고 있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Is he crying? 그렇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는 여행을 계획 중인가요? Is he planning a trip?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는 그의 가방을 싸고 있나요? Is he packing his bag?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녀로. 그녀는 뭔가를 요리 중인가요? Is she cooking something? 네,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패턴 장착 이렇게 했습니다. 에코잉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패턴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에코잉 놀이로서 우리의 입이 이제 움직일 차례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저 힘차게 따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는 이기고 있니? 물어볼게요. Is he winning? 잘했어요. 한 번 더. Is he winning? 한 번 더. Is he winning? 오, 잘했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는 울고 있니? 가보겠습니다. 시작. Is he crying? 한 번 더 크게. Is he crying? 더 크게. Is he crying? 잘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야, 그는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니? 가볼게요. 시작. Is he complaining? 한 번 더. Is he complaining? 더 크게. Is he complaining? 네, 잘했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는 가족을 방문하고 있나요? Is he visiting family? 한 번 더. Is he visiting family? 더 크게. Is he visiting family? 네, 잘하셨어요. 자, 다음 볼게요. 그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나요? 자, 크게 갑니다. 시작. Is he planning a trip? 한 번 더. Is he planning a trip? 한 번 더. Is he planning a trip? 잘해주셨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가방을 싸고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싸다 할 때 요 pack 요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Is he packing his bag? 한 번 더요. Is he packing his bag? 한 번 더. Is he packing his bag?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